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가격도 저렴하고 키우고 싶었던 식물과 처음 본 식물 저렴이들 다섯 가지 데려왔는데요.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대품만 보여서 못 데려왔던 아이인데, 요 식물 이름이 슈퍼벨. 작은 포트여서 요 아이는 3,000원 줬고요. 핑크색이면서 꽃이 너무 작고 귀엽고 또 겹꽃으로 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 들어서 좋았고요. 대품들은 거의 2만 원돈 되어서 못 데려왔는데 마침 이렇게 착한 가격이어서 데려왔습니다. 꽃도 피려고 준비 중인 꽃송이도 있고요. 요거는 또 보라색 슈퍼베리 또 보였죠. 요거는 다른 매장에서 보고 데려왔는데요. 보라 계열도 참 자세히 보면 예뻐요. 향은 없는 듯해요. 제가 맡아봤지만요. 근데 가격이 좀 300원 차이가 나요. 얘는 2,700원 줬습니다. 매장마다 약간씩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단지 가보면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가격 비교하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씩 차이 나는 거는 뭐, 구입을, 숫자를 많이 구입을 하면 또더 저렴하게 데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농장마다 가격 차이도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비교하면서 발품팔이 하면은 조금 저렴하고 건강한 식물로 데려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식물은 잎이 참 특이하죠? 요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하이포테스. 이름이 참 어렵네요. 부르기도. 2,200원인데요. 요거는 스킨답서스처럼 키우면 잘 대품으로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이라 좀잘 키워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잎 모양이 참 특이하죠. 얼핏 보면 네 가지 같아서 크로버 같지만 다섯 가지 잎 모양이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색감도 살짝 연하면서 시원한 느낌이면서 귀여운 느낌? 그래서 데려와 봤는데, 슈가 바인. 가격도 뭐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2,900원이어서 좀 선택했는데요. 이것도 잘 키우면은 행잉으로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덩굴 식물인 것 같아요. 줄기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려와 봤고요. 그리고 요거 이름이 펜탁스. 가격이 너무 착해요. 2,000원이고요. 꽃 모양이 카랑코에 같기도 하고 직접 보면은 꽃 색감은 연보라 색감이긴 한데 영상으로 보니까 분홍 약간 연한 분홍 색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꽃송이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많이 모아 있어서 정말 예쁘고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죠. 그렇지만 처음 키우는 거라서 욕심내서 많이 갖고 오면 또 실패할까 봐
한 포토만 데려왔는데 색감은 여러 가지 색감이었어요. 또잘 키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도 욕심을 내어서 그때 가서 좀 데려올까 생각하여서 한 포토만 데려와 봤습니다. 꽃 피려고 하는 꽃송이도 몇 가닥 있고 하여서 좀잘 피우면은 좀 풍성하게 더 오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이만 이렇게 데려와 봤는데요. 잘 키워서 오래오래 꽃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봐서 공부 좀 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보양식 많이 드시고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